응급실 의료진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을 잘 봐주지 않는다며 보호자가 당직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뜩 흥분한 40대 남성이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병원 응급실을 돌아다닙니다. 잠시 뒤한 의사에게 다가가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목덜미를 잡고 흔듭니다. 급기야 뺨까지 때리는 남성. 수액을 맞던 아들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봐주지 않고 다른 환자를 진료했다는 게 이유. 부작용이 아니니 기다려달라는 설명은 소용없었습니다. 발을 제 뒷발로 차셨고요. 저를 찾으면서 쫓아왔고 사실은 많이 위축돼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난 7월에는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흉기 인질극이 발생해 피해 간호사가 병원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행패를 막기 위해 응급실에 사설 경비업체 직원을 배치하는 병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응급실에선 주먹질이나 발차기가 난무하고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진료가 명확히 이루어지도 않고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가 되지 않아서 생사가 이렇게 문제되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